네, 안녕하십니까. 용산의 손정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로시에서 나온 쇼커스 SCT랑 그리고 랠리 X 축소판이죠. 24대1 마이크로 자동차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스펙트럼 조종기와 모든 하이엔드 조종기와 바인딩이 다 가능합니다. SCT는 DX 포알로, 그리고 랠리 X 노란색 차죠. 그 차는 기본형 들어있는 송신기 버전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스톡 상태입니다. 보시죠. 스피드가 기본 노말인데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죠? 뭐집앞 공원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집방 안에서도 할수 있는 아주 소형의 24대 1 자동차 되겠습니다. 직발 속도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게, 로시 메이커 자체가 일단 호라이존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하이엔드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보시죠. 그냥 핸들만 돌리고 스로틀만 당기면 고출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스피닝이 아주 재밌게 되죠. 이게 무슨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리고 노란색 차가 이제 랠리 X의 그 로시의 8대1 랠리 X의 축소판인 24대1 랠리 X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쇼커스 트럭, 빨간색은 쇼커스 트럭 SCT의 24대1 축소판이 되겠습니다. 초바도 상당히 좋아서요. 이게 약간의 뭐 랠리형 그리고 쇼커스형의 어떤 그 실내용 서킷에서 점프도 가능한 그런 쇼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4대 1 사이즈 자체가 아주 마이크로급으로 귀엽고, 그리고 브로 시리스 아마 7500kV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버전으로 해서 브로 시리스 모변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은 15시 충전이 가능한 기본 배터리, 225mm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3A 정도로 충전을 하면 10분 충전에 10분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뭐, 모터 시키는 동안 그냥 충전 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사에서 그렇게 뭐, 패스트 차저 시스템이라고 해놔가지고, 뭐, 본사에서는 장담을 하는데, 그래도 배터리나 뭐 이런 거, 그런 걸좀 충전할 때는 좀 조심해서 충전하시고, 항상 화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재밌고 안전한 RC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